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 폭탄! 자, 오늘은요, 대망의 2021년 시리즈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의 운세를 알아볼 거고요. 뭐, 연애, 금전, 전체적인 총운부터 시작해서 뭐,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요. 제가 2021년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그첫 번째. 결혼할 수 있을지 가장 궁금한 거 2021년에 여러분들에게 연애운 쪽에서 뭐 찐사랑을 떠나서 연애의 마침표라고 할수 있겠죠. 뭐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결혼 2021년 여러분들의 결혼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지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뭐, 더긴 말이 필요 없이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되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하기 전에 타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모두 타로를 선택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자, 2021년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수 있을까? 그런 기회가 들어올지?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요. 폭탄, 폭탄!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은 과연 결혼운이 들어있을지, 결혼을 하실 수 있을지? 자, 타로를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제가 일단은 yes, no인지 먼저 한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선택해 주신 여러분은 여기 타로에 그냥 yes라고 써 있죠? 자, 결혼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항상, 연애운 봤을 때 여러분 이타로 많이 보셨죠? 로맨스 엔젤인데요. 베리순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있어도 너무 빨리 있고요. 자, 말탄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자, 연초부터 여기 감정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무조건 결혼 얘기를 먼저 꺼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면은요, 베리순이에요. 그분도 여러분들에게 연애를 하시면서 결혼 얘기가 무조건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결혼 얘기가 나오는 걸 떠나서 나오는 즉시 적극적으로 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요.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그 타이밍이라는 거죠. 황금의 여인이에요. 그리고 황금의 동굴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앉아 있습니다. 숨어 있는데 주변을 밝은 빛이 감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2021년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결혼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 있어요. 그게 바로 밝아오는 새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어요. 기회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결혼을 얘기할 거고요. 특히 조금 이제 좀 사귀어 오셨던 분들 사이에서 결혼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긴장하셔야 돼요. 적당히 넘어가는 거 없습니다. 예스죠? 타이밍에, 그때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뭐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정도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착착 진행이 될 거예요. 특히 이 지지자들 암시하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는요. 주변 사람들도요 막힘이 없어요. 주변에서 태클을 건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빨리빨리 이제 때가 됐으니까 빨리빨리 가라 그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부적의 타로예요. 나쁜 기운이 없어지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는 의미인데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자,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농담으로만은 예,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칼의 왕이 있습니다. 칼의 왕. 예, 결단력을 상징하죠. 자, 이 타로들이 사실 마이너 타로이긴 해요. 근데요,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얘기는 없을 거고, 여자가 없이 다 왕입니다. 그 얘기는 예, 상대방이 더 빨리 급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예, 결혼 얘기 나오면 막 치가 떨리고 아직 나는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자, 일단은 예, 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얼렁뚱땅 만약에 넘기면요, 예, 상대방은 오히려 꽤나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 얘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네. 그럼 나를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 그냥 나를 뭐 그냥 친구 정도로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건가라고 예,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대비책을 일단 세워두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뭐그뭐 남친이라든지 여친이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는 최대한 예, 알아듣기 쉽게 예, 자기 마음을 분명히 전달한다. 나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잘 유두리 있게 말해야 된다는 거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뭐 나도 한번 생각해 왔던 바다 싶으시다면 그냥 흐름에 맞춰서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쭉 그냥 다이렉트로 끝까지 갑니다. 이거 뭐 부정적인 게 전혀 없고요. 주변에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라 상대방이 더 급하게 나오고요. 여러분은 그냥 예스 그냥 흘러가시기만 하면 되고요. 베리순이기 때문에 2001년 초반기에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남자들 다 결혼 얘기하면서 들어올 겁니다. 너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뉴페들 들어올 거고요. 여러분, 예. 연초부터 결혼 얘기는 서로 오갈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 이건 뭐 제가 뭐이 이상 더 말씀드릴 게 없을 만큼 이거는 뭐 100점 만점에 120점 드릴게요. 한 150점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냥 흐름에 몸을 맡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숨어 계시지 마세요. 지금까지 너무 피하셨어요. 이번만큼은 좀 과감하게 어느 정도, 물론 결혼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모두 다 결혼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다 과정이 있고, 그렇죠? 뭐, 피하실 일만은 아니에요. 그냥 알았다. 한번 긍정적으로 우리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하시면 더잘 일이 풀리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 자, 여자가 남자에게, 예, 뭔가를 지시를 내리고 있는 10개의 황금의 동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고요. 자, 이 타로가 뭐냐면요.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의 남친이나 여친이 더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예, 요 타이밍은 뭐 싸우거나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예, 최대한 맞춰주실 거고, 요거는 뭐 이혼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훨씬 더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자,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그 상대방은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오히려 장난처럼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결혼 얘기 나왔다. 예스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좀 긴장은 하고 계셔야 돼요. 쉽게 예스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베리순이니까 연초부터 나올 거고 뭐 이거는 뭐 막힘이 없는데 여러분만 뭐 그냥 뭐 기다리고 계셨나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중간에 뭐 걸리는 것도 없고요. 사람들이 태클 거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대방은 의외로 칼, 결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거라는 거. 자, 예스. 그냥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면 하면 돼요. 그리고 싸울 일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고 할 거고 이해를 해줄 거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황금의 여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이렇게 동굴 안에 숨어 있었어요. 다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걱정하실 건 하나 없으세요. 그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숨어 계셨는데, 올해만큼은 결혼운이 초반부터 강력하게 들어 있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진행시켜 보시는 거전 추천드리면서, 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깔끔하게 가보시죠.
유혹만이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그죠? 잠시만요. 자, 유혹만이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셔도, 예. 가만히 계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결혼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그냥 순리대로 풀어지실 일입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거를 긴장하셔야 돼요. 자, 조언자의 타로가 있습니다. 조언자의 타로. 예, 노인의 타로죠. 좀 천천히 진행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속도 조절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예스라고 여러분이 하시는 순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2021년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히 결혼운이 들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될 거예요.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운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럼 타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먼저 오픈했고요. 여기 강아지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플레이의 타로예요. 그리고 요거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에서요. 자, 연애보다는 자신의 상황, 금전적인 거, 그리고 일에 더 집중한다는 자신의 경력에 더 매진한다는 그런 타로입니다. 자, 이두 장의 타로를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요,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다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결혼을 생각하셨다. 난 2021년에 결혼이 들어와 있으면은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계셨다면요, 그거는 막상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되는 순간 예, 마음이 바뀔 거예요. 어차피 예, 여러분들은 예,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을 목말라 있고요. 그리고 연애를 즐기시길 바라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거는 아직 상황이 예, 좋지 않, 상황을 더 만들어야 된다. 결혼을 하려면은 뭐 직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게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자, 자기 자신을 겨누는 이 날카로운 창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어지간해서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조금 더 일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2021년에는 기회는 들어와 있어요. 여기 새로운 기회를 상징하는 별의 타로이기 때문에 기회는 들어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예, 좀 자유롭고 싶으세요. 자유롭게 좀 여러 사람 만나고 싶으시고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마 한발 물러나실 거예요. 왜냐면은 욕심이 많으시고요. 일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심도 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 기회는 들어와 있습니다. 2021년, 여름이나, 가을 정도면은, 그런 결혼에 대한 거는 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뭐 이건 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결정적으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요거는 섹슈얼 타로에서 황제의 의미입니다. 황제. 그리고 여기도 왕이고요. 또 여기도 왕이에요. 지팡이, 컵. 그리고 여기도 펜타클의 왕입니다. 여러분은요. 사람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2명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결혼을 얘기할 거고요. 자, 다 왕이고 왕이고 왕이에요. 자, 새롭게 너와의 시작을 해보기를 원한다는 너와의 관계를 그려본다는 지팡이의 왕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뭐 이상 없으니 나를 믿고 좀 따라와 달라는 황금 동전의 왕 그리고 나는 너를 좋아해 예 진짜 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는 컵의 왕이 있어요 왕왕왕 왕이 세 개예요 쓰리 왕입니다 예.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21년 결혼은 스타니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도 좋아요. 문제는 여러분은 좀더 놀고 싶으시고, 좀더 자유롭고 싶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일에 대한 욕심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지.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주의사항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남자가, 자신을 좀 기다려 주길 바라시고요. 요렇게 껴안고 있는 여왕입니다. 남자를 품에 안고 있는 여왕인데요.
자, 남자의 눈동자가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이 켜 있고요. 명예를 상징하는 명예의 타로입니다. 여러분이 노라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요. 결혼 얘기나 이런 거, 예. 결혼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남자나 여자들이 얘기를 걸어왔을 때, 노라는 거절 의사를 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예. 명예의 타로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자기 말을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상태를 알아듣게 얘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꼭 내년이 아니어도 자, 이분들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에요. 놓치면 아까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장난처럼 넘기신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대답을 장난처럼 하라 이게 아니라요. 예스란 대답을 쉽게 하는 걸 주의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 거절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분들 마음에 상처를 주시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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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플레이이기 때문에 예. 다른 뭐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하시고요, 솔직히. 그리고 조금 더좀 즐기다가 좀 편하게 있다가 자유롭게 있다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그런 뭐 어렴풋이나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2021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예, 좀 아까워요. 왕입니다, 왕. 왕들이 여러분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자, 창끝이 여러분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버스는 세울 수가 없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예, 이분들을 잘 다독여 주셔야 돼요. 뒤탈을 노리고 후속탈을 노리는 마음으로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충분히 이해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 더 잘해 주셔야 돼요. 예, 이게 이분들은 명예이기 때문에 예, 정말 예, 생각 많이 해서 고민 끝에 얘기를 꺼내는 건데 지금 노라고 예, 나는 좀 더, 예, 시간을 갖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이분들은, 아, 자신의 어떤 그래도 그렇죠. 살짝 자존심에, 예, 금이 간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 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아까워요.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자, 이 선택지는요. 가만히 있어도 왕들이 들어옵니다. 예. 결혼 운은, 예. 50대 50이라고 볼게요. 들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 얘기가 나오면 한발 물러나실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예. 가을쯤이 될 거고, 왕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이겁니다.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그쵸?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사과, 노라는 말씀하실 때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왕들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고민 엄청 많으실 거예요. 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놓치기에 다 아까우신 분들이니까 한 사람을 선택해도, 예. 남은 사람들은 아웃이 아니에요. 잘 말씀하셔야 돼요. 지인으로라도. 그런 거다 이해해 주실 분들이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사랑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50대 50, 결혼은 50대 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니에요. 100%예요. 왜냐면요. 사랑의 타로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거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선택하고 넘어가셔야지. 안 그러시면 꼬입니다. 요때 들어왔어요. 예. 고민되시겠지만, 저는 이번 2021년에 잡으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사랑의 타로 들어왔고, 기회 들어왔고, 왕들 들어왔고, 선택이 고민되시고 갈등되시겠지만, 예, 하나, 예, 뭐 쉽게 말해서 찍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거 추구하실 때가 아니에요. 살짝 급 변했는데요. 예. 사랑의 타로. 조금 더 미묘한 방법을 써라. 예.
저는 2021년 여러분들에게 선택이라는 키워드 드리겠습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복타.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결혼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야, 여기 황금의 목걸이를 들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소년이 있다는 건 여러분보다 연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또 비둘기가, 긍정의 상징은 나뭇잎을 여러분에게 물고 오고 있고, 요거는 기회예요, 기회. 자, 전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연애운에서는 누패가 들어와서 여러분은 갈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awesome이고요. 자, 이게 2021년은 여러분들에게 결혼운보다도, 좀 화려할 거예요. 연애에 대한 기운이 이거를 좋다고 말해야 되나요? 나쁘다고 말해야 될까요? 잘 만나던 재회가 깔짝깔짝거립니다. 재회의 기운이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들에게 뉴패가 들어올 것이고요. 자, 변화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못하시고요. 자, 소년이에요. 소년. 소년이 칼을 들고 있고 황금의 목걸이를 들고 있고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타로와 함께 기회의 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기운을 새가 물고 오고 있는 나뭇잎. 자, 이렇게 보면은요. 결혼에 대한 얘기는 있을 거예요. 자, 적극적으로 나올 겁니다. 좀 준비가 덜된 사람이 여러분보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연하인 사람이 연애를 하시면 꼭 결혼 얘기부터 먼저 꺼낼 거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좀 믿음은 안 가요. 여기 변덕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지팡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회라는 키워드에서 여러분이 확신이 안갈 거예요. 자, 왜냐면 깔짝깔짝거리니까요, 재회가. 자, 여러분들은 2021년 연애에서 이 결혼이라는 이슈는요, 자, 로맨스 엔젤을 타로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냥 뭐 어느 정도는 말이 나와도 뭐 흘려 들으세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만 새롭게 들어오는 뉴페 연하 황금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고 칼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기회. 불안하지만 새로운 출발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거고 그런 의미에서 또 결혼 얘기도 나갈 거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아주 어리다고 해도 그냥 농담으로라도 그런 거 애칭 있죠? 애칭을 여보라고 하자든가 뭐 약간 이런 철이 없는 연하라고 할까요? 뉴펜데 자 유아어썸이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2021년만큼은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든가 요런 거는 확신이 안 들어요. 확신이 안들 때는 살짝 뒤로 저 멀찌감치 두시는 게 좋고요. 자, 뉴페가 이렇게 황금의 목걸이 확실한데 재회가 자꾸 깨짝깨짝거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약으로 상징되는 이 술을 요렇게 먹이고 있죠.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결혼 운은 조금 약해요. 이 선택지, 세 번째 선택지는요. 자, 결혼에 대한 거는 제가 이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약하지만, 어차피 그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야, 뉴페나 구 재회냐, 아 재회냐, 뉴페냐, 구페냐 이거를 좀 확실하게 선택하시는 게 먼저시고요. 자,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 사람 들어오고 변덕이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조금 가벼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사람과의 만나시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걸좀 깨달아가는 자 이거는 나이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뭐 결혼의 정년기를 뭐 아직 뭐 가지 않으셨다 아니면 많이 지나셨다 그거와 상관없이 일단은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나이 유무와 정년기 유무와 상관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아, 이 사람은 좀 걸러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좀 괜찮구나. 그런 거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뭐,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1년 내내 끊임없이 이어질 거고요. 시뻘건 태양. 예, 태양이 떴어요. 여러분의 의지, 버티기, 뭐 이런 거, 돌덩이, 버티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자, 진실한 사람을 고르셔야겠죠? 그 와중에도, 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결혼이라는 이슈는 누구를 만나시더라도요, 좀 뒤로 물려놓으세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고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예,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아지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의 이 뉴페를 만나는 이 좋은 시기에 새로운 사람들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결혼이라는 이슈는 좀더 미뤄두시고요. 가볍게 들어오는 사람들 마다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만나시면은 2021년은 예, 새로운 뉴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요, 계속해서 2021년 연애운 뭐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결혼운이니까요. 일단은 뉴페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자, 기회는 있으실 거예요. 기회는 있으실 거지만, 예, 저는 그냥 가볍게 그분과의 어떤 미래를 그려보는 정도로 마무리 지셔야지. 어차피, 예, 이분은 광대예요. 예, 상대방 따라서, 예,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아, 이렇게 아무 준비도 없이 결혼 얘기를 꺼낸다라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차피 어느 정도 진행되다가, 상대방도 그렇게 진지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꺼낸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조금, 예, 진정되시리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결혼보다도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원칙을 세워라. 자, 원칙을 세워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기회는 있을 거예요. 괜히. 뭐 결혼에 대한 얘기는 나오시겠지만, 예, 광대입니다, 광대. 이 상대방 믿고 따라가다는 좀 큰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세요, 스스로.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제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준비가 안된 사람이 급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원칙을 세우시는 거. 그거 말씀드릴게요. 예, 2021년은 좀 신중하게 결혼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응원드립니다. 복탁. 복탁. 자, 네 번째 선택지고요. 2021년 여러분들의 결혼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로를 신중하게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여러분들의 결혼운인데요. 자, 요거 크레이지 섹시 러브 타로인데요. 자, 슬로우 다운이에요. 슬로우 다운. 천천히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순수함의 타로인데요. 순수함은 아이들로 상징되고 있어요. 아이들이라는 건 어리죠. 자, 어리기 때문에 성숙의 단계인 성인으로 자,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죠? 그만큼 천천히 생각하시라는 얘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돌덩이로 상징되는 정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어차피, 예. 여기 예, 행운의 타로 나와줬기 때문에 말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급해요. 어차피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자, 그래서 2021년에 딱히 결혼운이 자, 들어있지는 않은데 여러분 찐 사랑은 만나실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고민할 만한 그런 사람은 만나실 거예요. 자, 여기 이 무너지는 집이에요. 공허합니다. 이거는요,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의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타로는 항상 영원한 게 아니에요. 딱그 시점에서는 좀 답이 안 보일 거예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결혼은 좀 슬로우 다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불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굉장히 큰 행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찐사랑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은 연애를 즐기셔야 되는 시점이시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옆에 있으시다면 아직은 좀 연애에 좀 서로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다. 아무리 기간이 오래 사귀셨더라도 6년, 7년 되셨더라도 그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욕심을 내는 것만큼 그렇게 진행이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찐사랑은 만난다. 그리고 찐사랑은 찐인연은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아쉽다면 이렇게 하트가 찢어져 있는 거죠. 예, 갈라진 하트. 조금 빨리 진도가 팍팍 나가고 결혼까지도 좀 깔끔하게 딱이 사람과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정도. 예. 그거는 어떤 커플이나 어떤 연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자, 칼의 여신이에요. 여러분은 좀 냉정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야, 나중에 예,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결혼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연애, 어떤 남녀가 만나서 어떤 꽃이죠. 예, 같이 뭐 가정을 이룬다는 거 축복이기도 하고요. 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노인의 타로이기 때문에 이분은 좀 이렇게 좀 어정쩡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고 마음을 잘 모르겠고 자, 그런 상태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아니라, 예. 여러분이 그만큼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억지로, 꾸물꾸물 거리는 사람 데리고, 예. 100m 달리기 해봤자, 예. 결승 지점에서 이 사람은, 예. 풀썩, 예. 주저앉겠죠? 그리고, 그만큼 시간, 100m 달리기 시간도 기록도 안 나올 거고요. 그냥 힘만 들어 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 억지로 이분을 끌고 간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조화와 절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거 저는 그렇게 예, 추천드릴게요. 자, 찐사랑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돌덩이니까 오래 갈 거라는 거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 뭐 가볍게 말씀, 제외 쪽이라는 거, 요런 쪽을 가볍게 말씀드리면서, 뭐 연애에 대해서는, 2021년 연애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한번 또 올려드릴 거고요. 저한테 또 계속 질문 주시면 되고. 자, 순수함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 사람 너무, 예, 지금 여유를 가지고, 예. 여러분 옆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여유를 가져주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왜 결혼 얘기를 나한테 왜안 꺼낼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그냥 그분 스타일이 그래요. 좀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는 스타일이시고 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책임감도 있고 뭐 그런 건 좋네요. 오히려 그런 건 좋아요. 가볍게 입으로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예, 시간을 좀 주신 뒤에 이분들한테 나오는 그 결혼 얘기는 예, 그건 그냥 세상 없어도 결혼까지 가야 되시는 겁니다.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예, 이분들은 쉽게 말도 꺼내지 않는 분이시고 말을 꺼내셨다면은 이거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제가 찐사랑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자, 요 불꽃이 있으니까 찐사랑인 거예요. 요거 행운이에요, 행운. 그 얘기가 뭐다? 자, 금전적으로는 좋아요. 거의, 예,
아쉬울 거 없으실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확실하게 이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 하셔도 후회 없으신 분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내 사랑에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다. 그쵸?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래요. 여러분 뭐 급한 듯한 그런 인상, 자, 이분한테 주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만 살살살살 계셔도 이분이 얘기를 꺼낼 거고요. 그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약간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면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사신입니다. 사신. 예. 자신감이 최상의 묘약이에요. 절대로 이분들한테 결혼에 대해서 먼저 급하다는 듯한 인상 주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오히려 자, 여기 갈라진 하트 보이시죠? 깨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열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더 천천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만큼 진중하신 분이시라는 거. 아, 뭐, 그래도 부정적인 타로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예. 진중함이지, 여러분과의 뭐, 결혼을 부담스러워한다.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런 건. 그냥 이분들이 좀더 준비하신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결혼 운은 그렇습니다. 찐사랑은 들어왔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더 가지셔야 되니까, 2021년 좀 지나갈 수 있다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응원합니다. 북타, 북타!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결혼 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2021년 여러분들의 결혼운인데요. 자, 요거는 살짝 지금, 억지 춘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여기 월드 완성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섹슈얼 타로에서 월드 완성의 타로예요. 제가 예스 노우로는 일단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거는 노우예요. 자, 노우. 자,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양말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아요. 여러분이 놓치기 싫은 사람, 자, 그거는 뭐 맞는데, 자, 월드 완성의 의미, 목적 달성, 연애를 치자면 결혼의 기운도 매우 충만하지만, 자, 명상이고 악마예요. 이 악마라는 타로는 솔직히 앞으로 매치나 뒤로 매치나 좀 부정적인 기운은 100% 걷어낼 순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상대방은 여러분과 결혼에 대한 마음이 조금 떨어져요. 자, 황금 동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결혼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 명상이에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죠. 이런 사람을 끌고 억지 춘향처럼 예, 진행을 시켜봐야, 예. 자, 그냥 한마디로, 예, 진행까지도 안 가요. 이분한테는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예, 싸움밖에 안 됩니다. 예. 자, 일단은 그래요. 누군가 인연이 있으실 때 억지로 결혼 얘기를 꺼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2021년은 예, 조금 노예요, 노. 결혼 얘기로 오히려 좀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조금 만나시는 거. 저는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예. 여러분이 첫째입니다. 예.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보조를 마치잖아요. 그러면은 2021년도 그냥 지나가요. 다른 사람, 상대방한테 공을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예, 움직이셔야 돼요. 자, 아, 이 사람 아니다. 아, 결혼에 대해서 너무 민기적거린다. 그러시면요. 자, 황금의 동전이 있으니까 더 좋은 분, 예, 사랑이라는 타로도 있고요. 예, 다른 사람을 만나시면 돼요. 예, 적어도 예, 이분은 뭐 그냥 놔두시고 뭐 친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가볍게 두 주변 사람한테 좀 마음을 좀 열어두세요. 어차피 이분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싸움밖에 안 되는 그런 인연이 2021년에는 여러분 주변에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시면은 과감하게 다른 사람도 생각하시는 거, 전 그런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한 사람을 딱 잡아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는 2021년은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좀 빨리 2022 내년을 넘기고 싶지 않으시다 싶으시면은 자, 열린 마음이에요.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이렇게나 많고요. 자, 그리고 새가 그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자, 두루두루 예. 여러분 주변에는 감정 컵 10개예요. 많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자, 지팡이입니다. 자, 6개의 지팡이에요. 여기 예. 요런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 가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 한 사람한테 목매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들어오는 사람 기회를 많이 주시면 그 안에서 분명히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실 분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는 좀 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을 기다리고 명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끌고 가봤자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결혼 얘기는 다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마법사의 타로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밀어붙이시면 예. 분명히 20 내년을 넘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뉴페 쪽에서 자, 뉴페 쪽에서 사람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싶으시면은 예, 빨리빨리 다른 분으로 가셔야 돼요. 딱히 가만히 있어도 풀어지는 예, 뭐 좋은 행운이 들어오는 그런 결혼운은 2021년 내년에는 그러니까 좀 지나셔야 되고 내년에 좀 지나셔야 되고요. 자, 월드 예, 완성의 타로 있어요. 섹슈얼 타로에서 진짜로 이거 약간 19금인데 대단하신 분을 만나실 거예요. 아주 대단하신 분, 예. 여러분의 정신을 막 진짜 들었다 놨다 그렇게 하시는 분, 예. 만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질 거고, 이건 약간 사실 약간 구설수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높아질 거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복잡한 한해 보내실 거고, 예. 예, 주변에 남자가 많지만 여러분은 한 사람한테 지금 예, 마음을 쏟고 계시고 집중하고 계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 내년은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꿈도 꾸지 마라. 캬, 꿈도 꾸지 마라. 자, 이거 뭐죠? 갑자기 꿈도 꾸지 마라. 자, 이거는 결혼 얘기가 아니라요. 여기 말씀드렸죠, 아까? 좀 미그적거리는 이런 사람. 아니다 싶으시면 일단 바로 패스하셔야 돼요. 자.
유타로입니다. 월드 완성의 타로 나와줬어요. 자, 이거, 아, 제가 이 정도면은 결혼 운이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요타로, 예, 타로로 치자면은 가장 좋은 타로, 섹슈얼 타로, 그리고 여기, 예, 마르세이 유타로, 예. 가장 좋은 타로에 이렇게 나와줬는데, 월드 완성, 행운, 뭐다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아, 조금 안타까운 게, 에, 요 미그적 되는 사람이랑 얽혀 계시다는 거. 근데요, 자, 놓치지 마십시오. 굉장히 대단하신 분 만나실 거예요. 화려하시고 마음에 드시고, 예, 그래서 그런지, 예, 놓치긴 조금 아깝네요. 그거는 뭐 이건 연애 쪽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결혼 쪽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지 내년에는 노예요, 노. 하지만 좋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있을 거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응원 드립니다. 복타, 복타.